어디라? 태우로를 해봐. 어디? 위미 왔구나, 위미. 봤어요. 구장도 피했구나, 걔. 아이고, 이거 군행이 멀리도 보았어, 구장 표현. 아, 여름은 여름 다 나신 게. 요거 피해가면 여름이 다 나. 이 집에 내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막 문 박박 열면 그냥 막 들어와도 될까? 네. 네.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오늘 이거 자리 잘 잡아놓은 것 같다. 먹음직하다. 맛있을 거라. 맛있음직한 게. 근데 우리 좋게 해도 곱다. 아, 저요? 머리도 막 고운 머리가 해온 거 담다. 머리 삼촌 만난다고 동네. 아이고, 이거 두 가지가 다 됐구나, 게. 신랑 파마하러 여기 동네 지역 미용실 갔는데, 거기 그래? 원장님이 저는 왜 안 하냐고, 그냥 전 덤으로 해줬어. 그냥 곱다, 좋다. 딱 어울리게 잘 했다. 아이고, 그래요. 좋다, 게. 뭐 이거 버쩍 상해요. 이런 데로 왕 아장 물 줘갖고. 안 주세요. 아니, 이건 수정거라. 네. 직접 만들어, 다 만들어서 판매해요. 남친 커피 드시겠어요? 수정가 드시겠어요? 나? 따뜻한 커피 먹으면. 따뜻한 커피? 따뜻해서 좋아. 남친 하는 프로 계속 봤어요. 아, 티? 보고 있었어요. 아, 젊은 사람들 특히 봤구나. 제주도 사투리도 좋아하고 제주 너무 제주 분들 좋아하니까 빨리 제주 사투리도 배우고 싶고 빨리 제주 도민 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제주 사투리 하는 프로들 삼촌들 이렇게 제주 분들 나오는 프로들 계속 틀어놓고 계속 봐요. 아, 저는 세 사람 시민 학교를 갈 걸. 제 친한 친구가 제주 사람이라서 조금씩 그냥 기동량 하다가 제주 와서 사니까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몽하고도 맨날 친구 어몽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제주 사투리 막 남발하고 5일장 가서도 삼촌들한테 아무 사투리나 막 하고 이러니까 친구가 어느 날 같이 갔는데 너 왜 삼촌한테 반말하고 아 나 그런 거? 기? 제가 아니, 막 이거 몰랐구나 얘네. 기하는 말은 신종어. 아, 기과? 그거 기과. 그게 맞는 말. 어른한테는 기과. 아이한테는 기냐? 밑에 사람들. 버릇이 구는 거랑 존댓말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주 사투리. 아,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난 어멍도 어른한테 어멍 이치로가 안 불러. 나 친구 엄마, 어머니한테 맨날 지금 한 어멍어멍 불러. 네. 너네 어멍 무시고 힘씨. 너네 어멍 어디 가니? 영어할 때 하죠. 아이들이 어멍어멍 영어하면 욕해요. 그러면 할머니한테도 할멍 이렇게 할망 이러면 안 되네요. 할머니 할망 하루방 막 이렇게 부르고 다녔었는데. 지금 이두원 때는 얼마나 돼서? 저희 이제 올해 3년. 아, 걔도 일찍 왔구나. 근데 와서는 한 1년 반, 2년 놀았죠. 걔 경험할 수밖에 없죠, 걔. 어떤 일 해야 될지, 물론 카페 일을 생각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왔지만,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막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보고, 옆에 동네 삼촌 귤밭이랑 하우스 가서 귤 따는 거, 알바 하고 싶다 하니까 어디 사냐고 해서 여기 옆집이다 이러니까 저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더니 어디 살다 왔냐고 서울 살다 왔다고 하니까 큐를 이만큼을 이렇게 주시더니 가라 가서 귤이나 먹어라 하셔가지고 일도 안 시켜주고 일 안 시키면 큐 이만큼 얻어먹었어. 귤만 먹었어요. 맞다. 그게
그냥 나르는 것도 못 견디지만은 콘테이너 작업이 못 견뎌. 요령 여심히 우리도 영 사위들 시켜보면 요령 어신 아이들은 그냥 엄청 힘으로 어주게 경한 힘이 들어 못하는 거고 또 여잔 밀강 따는 걸 거세로 건드리면 그거 하나만 상처가 난 걸로 끝하는 거면 상관이 어신디 하나 건드리면 썩으면 열 개가 겉이 썩어 그 안에 있는 거 다 썩어 경한 때문에 얼른 안 시키면 저희 서울에서 뭐 하다가 온 사람 같으세요? 개미 삼촌 생각은? 개미씨가 나 아느냐면은 그 점심 회사 나들 댕기실 테주게 회사? 힌트 삼촌들 편의들 오셨디까? 방금 제주에 도착했수다 아이고 걔는 그런 거 해놔서 벌써 아신 거예요? 아니 그만해 그거 어주게 허주게? 그러면은 직업 아시는 것 같은데 걔 알주게 비행기 타나신디 아 정말 아 눈치 빠르시다 아무튼 탈 때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틀어주게 무사 그거 안 들어봐게 그거 방송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 이게 누리한 그거 사 듣주마는 게 그거 맨들면 살죠 그냥 둘이가 바라오지 무시원을 이리 바라와서 이게 제주로 너무 좋아해요 제주 좋아해요 저희가 좀 제주하고 약간 또 그런 게 인연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긴 해요 제주를 여행을 오게 됐어요 친구하고 자전거 여행. 자전거 일주 한번 해보자 좀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직장 생활 하기 전에 하고 했는데 이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 비행기에 아 저는 그때 어떤 게는 비행기에만 이신 사람을 만나서 이제 손님으로 탔는데 제 이상형이었어요. 아, 쌍꺼풀 없는 눈의 남자.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제 막 하다가 내릴 때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꼭 가봐야 되는 곳이라 이제 가면 맛있는 맛집들을 종이에다가 막 급하게 적어가지고 줬어요. 줘서. 제 번호만 적어가지고. 그냥 누나 난 게 누나다 보난 그럴 수도 있죠게. 누나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난 걸로 보면서. 아 보여요? 눈 아니라 어떡해 아무리 가려도 안 돼 야, 이것도 막 맛좋다니 당근 케이크 근데 또 여행객들은 이거 많이 찾으세요 어 맛좋다야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주스러운 거 좋아하고 저희도 제주스러운 걸 좋아하니까 제가 삼촌한테 하나 부탁드린 거 있지 뭐 고종을 뭐 아주 집사하는 거 아 저 과로 네, 아,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별떡이야? 네. 별떡이는 안 불러. 지름떡. 지름떡. 지름. 기름을 보고 지름에 넣어주게. 저희는 처음 먹고 앞집 어르신이 주셔가지고 추석 때 처음 이사 왔을 때 먹고 허,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맛있어서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이제 물어 아시는 제주 이모들 젊은 이모들 전화하니까 다 기름에 부쳐 먹는 건데 그 요새는 잘 기름에다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떡집을 소개시켜달라 그거를 하는 떡집을 요새는 또 떡집에서도 그렇게 다 일일이 하면 손이 가서 소용이 없다 그러셔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냥 대부분이 그냥 물 팔팔 끓여 그냥 그것에 가로 익혀 하는데 물에 멀지 마랑 저 우유에 뭐랑은 우유하고 그 반죽을 해놓으면 냉동에 요만성만 냉동을 시키는 거라 좋게 그게 1년 내내 해도 돼요 그건 불편하지 않으면 좋아 그게 제주스러운 거를 팔고 싶었어요 손님한테 그래서 팔아서 꼭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제주가 저희처럼 좋아서 온 사람들이 제주에 관련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아, 없는 제주에 거예요. 오면 사람들이 다 해 먹어야지 돼지 흑돼지 먹고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맞아. 실제로 제주스러운 음식 맛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지름떡도 진짜 맛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저희도 몰랐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숨어있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고 나 할망신디 뵙지 않으지 뭘 거짓말은 배와 복해 냄시는 찹쌀가루는 있어요 집에 그냥 쌀가루로 해야 돼요? 찹쌀 물에 담갔다 아. 하룻밤 담갔다 가라 좋게는 그거 달라 해 마트에 파는 찹쌀가루 그거 그건 안 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나 고르도 와서 와서 우리 오늘은 고르가 뭐예요? 고르가? 고르가 고르 좀 시켜라. 이건 고르. 찹쌀 고르. 찹쌀 가루. 오늘 아침 이거 저 방에 꺼내가 이거 고운 거 사줬나죠? 아 힘드시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양은? 양은? 제카? 이건 저 나중에 설탕 뿌려 먹어도 되고 그냥 놔도 되나 그냥 먹어도 되나 이것엔 막 하염 놀 필요가 없어. 응. 저는 어느 정도만 왕 뿌리고 싶으면 나중에 뿌려 먹는 걸로. 우유는 이거 막 찬 것도 어떤 안 하매. 우유 막 찬 거 놔도 아무 상관 없어. 아 따뜻한 걸로 안 하고. 물은 팔팔 안 끓이면 안 돼요. 난 이건 우유로 만든 거이. 따뜻한 물 가져와요? 몰라서. 서랍에민 조금 더 넣어. 물 한 번에 하역 놔버린 건 안 돼요. 반죽이 최고, 우선 제일 반죽은 잘 해놔요. 됐다. 됐다. 응, 됐다. 얘가 우유, 얘는 따뜻한 물. 응, 따뜻한 물. 이거 이 너무 좁게 잡으면은 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크게요? 이게 두꺼워야 저디강 이겨도 줄줄 늘어나지 않아요. 아 손으로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들어줘. 만들어서 옛날은. 옛날에는 그러면은 제주 삼촌들이 다 제빵사였네. 그럼 맞아. 다 제빵사였네. 맞아. 이 제주도선 그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송편 파시나. 동그란 거. 좀 갈라져요 근데. 근데 이거 너무 크나? 치킨 노션을 발라줘야지. 영영. 다시. 그만이 하면 되켜. 그냥 이거 옛날 어른들 이게 꾀어 만드는 것도. 사람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아이고 사람이 저 떡이 나기면 꾀어 만든다마는 떡은 마음대로 되네. 근데 사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이 오직, 안 되면 다시 이게 뭉쳤다가 뭉쳐 또 해지 난 경험이. 사람은 꾀어 만들 수도 없고 본 그 성격 나온 대로 밖에 안 돼 난. 오직이나 답답해서 그 말을 할 것 같게.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 성공해서 만약. 그러면은 지름떡에 대한 지분이 삼촌한테 생기는 거네. 아니 나 지분 안 받을 게 없는 애만 잘 행사라. 먹어보라. 너무 먹어봐. 이쁩니다. 이뻐? 네. 이렇게 먹어봐서 맛을 낚아줘. 빨리 이거 먹어봐야 돼. 이게 먹어봐라. 물로 만든 떡. 얘가 우유로. 우유로 만든 거. 나 우유로 만든 거. 아무거나도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허군 쫀득쫀득해서 맛좋아요. 멀랑. 허군 멀르듯해서.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차이가 있어요. 있어?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고 찹쌀떡 같은 거는 따뜻한 또또한 물 넣은 거. 근데 쫀득쫀득한 이 식감은 우유 넣은 좋죠. 거. 만들어내는 게 쉬워. 집에서 해가도. 쉬운데 맛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 됐죠? 맛이 좀. 삼촌 합격이라? 합격. 합격. 젊은 사람들 입맛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맛 준다게. 막 부담 없이 가볍게 이렇게 또 디저트 형식으로 먹으면 음료. 그냥 자기 돈 벌 생각 말한 거자. 이신 것에 먹은 사람실하게 호꿈석 먹음시면 하역 먹을 때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호꿈식 먹고 제주에서 돈을 벌고 살아야지란 생각은 안 하고 왔어요. 그랬으면 직장 생활을 계속 했는 게 맞죠. 맞고 그냥 여기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사람답게 사는 거 그런 거를 바랐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나중에 육지에서 살던 그런 편리성이나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불편해서 못살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아마 근데 여기 분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원래부터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을 못 느끼셨던 거고, 저희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불편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되니까 익숙어가네. 네, 익숙하고 이게 편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저희가 오늘 진짜 중요한 분을 딱 만나야 될 분을 어떤 인연적으로 딱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에 하나 정심 해줄게. 아 진짜요? 약속. 100% 약속. 한참 더 힘들게 봤들 오늘도 힘드셨는데. 아니 힘드는 거야. 난 아무도 없이 난 막 좋아. 너무 감사해요. 고맙다 나도. 삼촌들 이기까지 재밌게 보셨을까? 우리는 앞으로도 쭉 제주에서 살 거다 얘. 지혜야 반디 살게.